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오늘 5월 1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 주간의 업종 대표주들 어떠한 흐름 가져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 상황은 어떤지 전략 세우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도 가능한데 종목 상담 사실 좀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세 괜찮게 유지한 종목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헝기 그리고 윈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 말 해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38% 하락 마감입니다.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밀려서 끝났고요. 자, 나스닥도 마이너스 1.04% 하락, 반도체 지수 1.96% 하락, 독일도 0.58% 하락. 자, 지금 중국이 제법 낙폭 컸습니다. 2.48% 하락.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조세다. 미국이 현재 반도체 지수는 강한 상승 추세 좀 무너졌고요. 자, 나스닥 또 조금 무너진 상황이 있고, 다우존스만 비교적 조금 견조한 상황인데, 여기 120일, 240일은 지켜내고 있으니까 비교적 인접했거든요. 그러나 반도체 지수는 여기 240일까지, 120일까지 제법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이슈화 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다시 조금 악화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 규모로 10% 관세를 25% 지난 10일 날 부과를 했고요. 추가로 3,500억 달러 규모 중국과 교역되는 부분 전부 다 25%도 추가로 나중에 때릴 수 있다 라고 미리 언포를 놔뒀고요. 그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도 즉각적으로 600억 달러 규모로 차등적으로 25%까지 때리긴 하나, 전부 25%는 아니고요.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20%, 25%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때리니까 미국보다는 펀치의 강도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즉각적으로 대응이 날라왔다. 그리고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업 쪽, 그죠? 대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표심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 지지권인 농업 계통에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15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지원 조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자국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 유명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애플도 그렇고요.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애플 결국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중동 지역에도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에 정체불명 드론이 폭격을 했고요.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다시 반격을 가하는 등 상당히 지금 예멘 반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후에는 이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해 나가고 있는데 이란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중동 쪽으로 배치도 돼 있고 상당히 긴장이 또 중동 쪽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유예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관세 18일 날그 상무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한이 18일이었는데요. 다행히 기한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유예하겠다 해서 자동차 관세,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좀 안심입니다만, 사실은 EU와 일본을 겨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상당히 미국 쪽에 기아 자동차라든지 현대 자동차는 미리 공장도 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립니다만 EU하고 일본을 좀 겨냥한 것이었는데 지금 중국과의 이러한 무역 전쟁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까지 때려버리면 이제 EU나 일본하고도 더 상대해야 되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예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 더 뉴스가 나온 것은 미국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산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하는 뉴스로 전일 미국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낙폭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 살펴보기 전에 가장 문제점 뭐다? 환율이죠. 자, 여러분들, 환율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1달러에 1150원 하던 것, 1달러 가져오려면 1200원 정도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평가절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업체에는 단기간 실적 좋게 나올 거예요. 아마 2, 4분기, 그죠? 왜? 환율이 딱 올랐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도 많고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자 내줘야 될때 달러 이자 많이 있기 때문에 외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과 환율은 반비례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주식은 빠져요.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00원 했어요 1달러에. 자,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역시 팀K 여러분들은 출석률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냉탕 온탕을 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닥터K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방송 2년 한 4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최장기간 홀딩인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하루하루 냉탕 온탕 갭 상승해서 올라가다가도 그대로 대밀어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외국인의 수급이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상황에서 강하게 이렇게 4천억, 18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 빼고는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빼고 와 계산도 안 돼요. 한 2조 원 넘게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한 외국인 형들이 지금 1조 뭐한 5천억 이상도 팔은 것 같네요. 그죠? 기관도 좀 받아주려다가 그냥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 모를 것 같습니까? 기관이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받이 하기 싫다는 겁니까? 예전엔 조금 받아주다가 지금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여기 이전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환율 문제는 없었거든요. 환율 문제. 그죠? 전 세계가 같이 빠지니까 뭐 그랬는데 다른 나라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되게 좋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혼자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관이 밑에 받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한번 팍 나와야 그 다음에 반등해도 반등한다. 그래서 좀 상당히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포트폴리오를 제법 꽉 채우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요동치고 변동성이 있을 걸 뻔히 보고 축소하기도 애매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위에 정도에 워낙 우리 포트폴리오가 양호해서 그죠? 홀딩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사실 매도 포인트는 맞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지나간 이야기 최근에 몇번 반복을 합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적절한 상황에 청산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도만 더 치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대 시장 다안 좋은데 특히 더안 좋은 것은 코스피 시장이다. 코스피 시장이 외국계 물량 집중되고 있고요. 코스닥보다 당연히 뭐 규모가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저점을 지킬 수 있는 700 권역이 아직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는 여기 깨면 밑으로 상당히 처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2000 깨진다 소리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말간에 비중 제법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 불편하실 겁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여기까지 정도 상황에서는 괜찮죠. 괜찮았단 말이죠. 여기가 딱 깨진 순간 이제 위험하다는 건뭐 뻔한 건데 그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니까 심리적인 하락도는 훨씬 컸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전언하기로는 달러 강세죠.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 강세인데 선물에서 달러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 그런 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오르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꼭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거의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 구간이라 할수 있는데 한번 출렁하다가 밑으로 조금 조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외국계 매도세 조금 진정되고 개인 투자자들 내일 정도에 만약에 한번 더 출렁하면 투매 물량 좀 넣어오고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 양봉 서는 시점이 시장 반등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약보합입니다. 미국 조금 빠졌는데 0.06으로 장중에 미리 좀 반영됐다 이거겠죠, 그죠? 좀 따로국밥입니다.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콜옵션 한5% 상승, 풋옵션 한6% 하락. 외국인 145 계약 정도 매수해주면서 야간 선물 시장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자, 월요일 아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가 무너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선물, 외국인 선물 동향 조금 주시해야 되는데 한 9천 계약 정도 사 들어오던 거한 3,500 계약 정도 환매수인 상황이고요. 자, 뭐야 이거 개인이 풋옵션 53억 샀네요. 풋옵션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 풋옵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 돈 잃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는 조금 바람직해요. 53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 아닌데 풋옵션은 지수 하락에 수익 나거든요. 자, 여기에 외국인들 하방 포지션으로 가면 손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좀 강하게 한번 땡겼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이 포지션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콜 옵션도 매도될 있고 옵션은 양매도입니다. 양매도 선물을 단기간에는 매수 쪽으로 많이 잡아놨으니까 옵션은 양매도를 때려놓고 어렵죠? 선물은 매수를 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규모가 훨씬 크니까 상방 쪽으로 약간 옵션은 왔다 갔다 시켜버리면
양매도 때려놨으니까 이익, 그죠? 지수 반등하면 선물 매수 제법 잡아놨으니까 수익,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외국인 매도세 계속 지속되면 안 돼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짜증난다. 그리고, 닥터K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총동원하겠다, 조만간에. ELW라고, 워런트, 주식 워런트 있는데요. 그것도 옵션 바로 단계 밑에입니다. 옵션 준비 좀 하라 하시니까 여러분들 두려워서 안 하시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ETF 준비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펀드니까 별로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시고요. 이것보다 좀더 위험한 거 있습니다. ELW.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식 1억 투자하는 것 같으면 ELW 한 100만 원 투자하면 딱 맞아요. 그죠? 100만 원 날라가고 여기서 1000만 원 올라가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헤징도 할 것이고요. 하락 만약에 나오면 하락 배팅도 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닥터K는 선물 옵션 상당히 오랜 시간 했던 사람이에요. 위험성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함부로 의견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비중, 반드시 비중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제시할 것이고요. 그거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힘드시면 그냥 인버스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레버리지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주식으로, 상방은 주식으로 먹고요. 하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인버스하고, 인버스는 여기, 더블 있어요. 더블. 코스피는. 선물 인버스 2x 해놨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두 배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2x가 없더라고요. 몇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하방 쪽은 코스피 내지는 코스닥, 인버스로 그냥 해칭 하고요. 보유 종목 확 줄이고, 완전 하락 추세일 때. 자, 그런 전략 쓰면서 더 과감하게는 ELW 풋 때릴 겁니다. ELW 풋. 자, ELW가 그냥 옵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이 옵션보다 좀더긴거 많아요. 3개월짜리 있고 이러니까 ELW 많이 해봤어요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닥터K.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안내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시기는 봐가면서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환수님 반갑습니다. 자, 루비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추세가 무너진 거는 두개 있어요.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추세가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무너져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비빌 언덕, 닥터K에 표현하는 비빌 언덕, 지지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더 버텨보는 거거든요. 자, SK 하이닉스, 기관이 매수세 들어왔어요. 120일 지지 가능하다 했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했고, 짧게 트레이딩 한 분은 여기서 던졌어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 매도 권역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풀베팅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만 그렇게 제시했고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지지선까지 강하게 다이렉트로 밀렸어요. 자, 좀 이따가 셀트리온 할 겁니다. 이제, 방송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온봉이 또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등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66,000원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목소리 되게 안 좋네.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무너뜨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죠. 외국계 집중적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의견도 틀리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해서 그렇죠. 그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밀리면 곤란합니다.
신세계 기관 외국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신세계가 밀리고 있는 상황. 뭐라고 말씀드렸다? 면세점 추가 입점 6군데 허가가 됐거든요. 근데 사라 그랬어요. 올라왔습니다. 1.5% 다시 뭐 반납을 해서 그렇죠. 여기 지지권 아니니까 121 지지권. 이렇게 닥터K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보유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지지권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신세계 면세점 입점되면 좋진 않겠죠. 나눠 먹어야 되니까 파이를. 그죠? 그러나 좀긴 전망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회사다. 면세점 중국 관련 이제 한 한령 거의 해제되는 분위기고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고 그러면 면세점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자, 닥터K 대통령과 같은 도시인 양산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계십니다만 부산만 하고 바로 붙었는데 해운대 자주 갑니다. 해운대 신세계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명동이나 나가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부산에도 국제시장 아시죠? 그냥 들리는 소리의 절반이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시장의 절반이 그냥 중국 말입니다. 그렇다면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슈 6월부터는 정확한 날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6월부터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입국장에서도 면세점 이용 가능합니다. 화장품하고 술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면세점 매출 늘어나지. 저라도 몇만 원이라도 사오지 않겠습니까? 화장품 여자분들 화장품 하나라도 집으면 집고 남자들 그죠? 술한 병, 담배 한 보루라도 집으면 매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크게 우려 안할 겁니다. 들어갑니다. 지지권입니다. 저천일 기관에 오면 쌍끌이 들어왔네. 기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워낙 두매가 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안 죽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면 충분히 이거는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여러분들 관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그죠? 20만 4천원 무너지는 순간 사실은 비중을 많이 줄였어야 돼요. 우리 평균 단가가 20만 한 8,500원 정도 되거든요. 왜? 21만 2천원 사고 20만 9천원 사고 20만 5천원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 한 20만 8,5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브로스건도 올라갔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 브로스 났고 기대감 때문에 하루도 홀딩. 그 다음날 시장 좋은데 무너지니까 시장 좋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반등 안 나와버리니까 또 타이밍 놓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참 너무 큰 시장의 흐름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포트폴리오들이 나쁘지 않은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자 20만원 20만 4천원권에 강력한 저항권 그 위에 또 저항이 있어요. 21만원권은 저항권인데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것이 이상한 자리가 아닌데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했는데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좋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요. 대응을 잘해야 되죠. 자 외국인 전일 매수세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받고 있고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19만 2천원 앞전 저점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비중 축소해야 돼요. 그러나 비중 축소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반등 조짐 넣으면 거기에서 끊어먹었던 비중만큼 사넣든지 조금 더 사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들어간다고 끝까지 이익 날 때까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잘하는 매매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손절도 때론 해야 돼요. 손절도 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추가 매수도 해놓을 줄 알아야 되고 닥터케인 앞전 상황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겠네요. 여기가 20만원권 지지하는 거 보고 20만 3천원인가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20만 깨지면 손절한다고 그랬습니다. 20만 3천원 샀는데 20만 깨졌어요. 20만 3천원에 샀는데 바로 손절했습니다. 1.5% 손절했어요. 다시 돌려내는 모습 보이길래 그 다음날인가 다시 사놨어요. 이번에도 20만원, 19만 5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20만원 들어갔거든요. 바로 성공. 10% 이상 먹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절이 완전 끝이 아니에요. 다음 매매를 위한 하나의 자금 운용의 과정이지 실패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절할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박준서님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전일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어왔는데, 그래도 너무 최악의 상황을 전망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보다는 한 단계 위로 생각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무너지는 걸다 두드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두드려 맞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추세가 다르거든요. 하락 추세입니다. 5일선 딱 깨고 19만 2천원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밀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나오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의지도 있고, 서 회장님, 서정진 회장님이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어요.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하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강하게, 만약 이탈하면 이탈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닥터K가 매일매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같이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녹화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기 정도로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여기가 이제 밀어버리니까, 여기 저항권에서 저항받는 것은 이상할 바가 아닌데 너무 세게 밀려버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시총 1인데 고스닥에, 그죠? 자, 최근에 마찬가지로 공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좀 매도세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6천 원권 여기 무너지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공매도 너무 짜증나요. 사실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공매도 좀 때리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뭐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들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없는 주식도 공매도 때렸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손방망이 처벌 다 지편들이거든요. 아니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주식 선물이. 공매도 때리고 싶으면 주식 선물을 매도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청원을 내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전에 일전에 국민연금은 공매도 때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 우리가 연금 낸거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조건에 공매도 하지 마라 이런 청원도 있었는데 그냥 막 요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봐야 돼.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은봉, 여기 저항권에서 그죠? 밀리는 거 당연한 건데 너무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저점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60일권 20만 5천만 넘어서면 별 무리 없거든요. 화장품이 주도주군이라는데 생각 아직까지 별로 변함 없습니다. 비교적 양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뭐 방송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세점은 6개로 총 늘어납니다. 서울에 3개 늘어나고요. 인천에 2개 늘어나고 광주에 하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가 하나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 지역에는 이제 12개가 입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면세점 늘어나면 아니 뭐 넣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물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면세점 물품 중에 뭐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술 이런 게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한번더 상승 시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일진다이아, 자 수소차, 정부에서 한번더또 의지를 발표하고 있고요. 241일 버팀목은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게 무너지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하락 추세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 버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심리적인 버팀목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점 권역이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쪽에 거의 뭐 1위 기업이라는 거, 그걸 하나 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힐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일진다이아 상당히 아쉬운 게 수익 많이 났다가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아쉽고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냈거든요. 저 여기서 10% 이상 먹고 한 번 더 치고 하면 상당폭 수익 나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반 이상 끊어내고 이렇게 딱 하는데 욕심이 사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 그죠? 좀 빠른 수익 좀 올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 자아 비판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힐링님이 숙청이라던데 숙청 당하기 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중바닥 형식으로 그죠? 수소차 쪽에 그래도 안정적인 그죠? 회사니까 충분히 반등 넣을 때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 플러스 그죠? 수소차가 조금 전일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플러스 시연했습니다. 자, 와이솔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10% 이상 올라가서 참 좋아들 하셨는데 다시 대밀려버렸습니다. 5G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이 조금 악화 소식 나오면서 올라가다 좀 밀려버렸고 시장이 코스닥 무너지니까 같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내일 강하게 반등세 나와야 됩니다. 강하게 반등세 나와야 되고 다른 5G 쪽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통적인 지금 시장의 반응이 뭔가 하면 잘 안 터진다 5G 그죠? 뭐 광고하는 거하고 다르네. 그 이야기는 빠른 시간 안에 통신사들이 내지는 제조사들이 공급 물량들 5G 연관되어 있는 공급 물량들 빨리빨리 신청해 가지고 더 빨리 잘 터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 빨리 이게 올라타야 돼요. 그죠? 올라타고 다시 한번 더 반등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닉스 전일 기관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위닉스 이게 공기청정기인데 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10% 가까이 올라갔다 대번 밀리고 이게 조금 비교적 가벼운 것 같아요. 종목이 막 휘둘려요. 그죠? 그러나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쪽으로 실적 좋고 그죠? 1년치 실적 예상 실적을 실적을 1분기에 그냥 다 달성해 버렸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충분히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여기를 올라타면 추가 상승하고 이러면 딱 되는 건데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그 상황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사실 종목 상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죠? 완전 무너진 종목들 빼고는 지금 추세가 조금 흔들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올려주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정도만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 화장품 쪽이 조금 그래도 괜찮고 전기전자가 괜찮았는데 시장 흔들리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업종은 통신주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통신주 먼저 조정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입니다.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권역이 왔다.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다. 대밀려서 그렇지. 그죠? 현대차가 지금 조금 간드렁간드렁 하는데요. 현대차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 6개월 동안 유예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거인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올라타고 나면 매수 포인트다. 자, 수급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현대모비스 좀 많이 처졌네요. 현대차가 더 훨씬 낫습니다. 자, 대림산업 이거 괜찮다고 딱 뽑아놨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날이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닥터K가 이 편한 아파트 살거든요. 참. 아휴. 농담을 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쪽이 포인트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그죠?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다면 눌림목 주고 상승할 때, 이게 눌림목 매매. 눌림목 매매입니다. 야,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이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여기 딱 있잖아. 애경산업도, 그죠? 돌파 이후에 눌림목, 여기 매수 타이밍 딱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더 쳐져주면 슬 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호텔신라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아마 추세가 강하게 갔기 때문에 60일, 100, 240일 여기 권역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안 던져요. NC소프트 게임주도 비교적 좀 괜찮아요, 그죠? 근데 등락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시장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상승 추세 중에 박스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정정합니다. 외국인 관심 있고요. LGU 플러스도 통신주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고 위에 이평선 좀 있습니다만. 관심 있고요. 외국인 관심 있고 SK텔레콤이 조금 더 관심 있습니다. 자, 카카오 전일 어떡할까요? 관심 있습니다. 패스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4%대 마이너스 4%대 관심이 됐는데 음봉 너무 크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거든요. 시장이 좋으면 단타로 한번 따라가 볼지 몰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확 한번 시장 낙폭 나올 때 한번 확 쳐질 때 주스 담아야 됩니다. 이거 위로 올립니다. 카카오 관심 있어요.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꼭대기에서 따라간다? No! 안 따라간다고요. 여기 돌파한 거 보고 오케이 했는데 눌려줘야 되는데 안 눌려주고 붕 떴어요.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근데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에드님 듣고 계십니까? 그죠? 단타 치는 사람들 이런 거 쫓아가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럴 때. 자,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거, 돌파하려는 거. 까꾸라지가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완전 꼭대기에서 뭐 엉벙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뭐? 넥센 GT의 인하상, 이런 거 말고요. 오적께는 하면 돼. 아랫께 하곤 했잖아, 그죠? 그런 상황, 굿. 그거 말고, 막 여기서 엉벙으로 막 꼬꾸라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단타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타의 기본도, 뭐다?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거, 확인된 거. 그 대신에 길게 끌고 가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짧은 추세 상승만 먹고 딱 나오는 게 단타인데 힘없는 이거 하락하기가 더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진님 반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대표 선수라고 에드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꾸 거절하시는데 대표 선수권 맞아요. 그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들어간 거 하니까 수익이 잘 나잖아요. 5%인가 6% 먹었어요. 그 시장 안 좋은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우상향하는 추세 안에서 이거 딱, 이거 상승 추세네 한번 해볼까? 딱 들어와 5% 6% 먹어내는데 그게 선수지. 그죠? 당장 선수라고 시간 없는 거 상관없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안 고치시고 계신데. 대표 선수 2명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거 때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딱 캡처를 하나 하려고 딱 하고 있었거든요. 뭐? 내 패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실시간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패스가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 갔냐? 반도체. 여기 있잖아. 이게 빨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클리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딱
하고 있는데 내패스도 했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굿인 거지. 근데 어떻게 대표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까? 맞지? 아휴. 그죠? 그죠? 돌판단입니까? 이거, 뭐다? 양, 양 패턴. 패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봉 하나, 음봉 하나, 그거 말아 올리는 양봉. 양음양 패턴. 이 패턴은, 그게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자, 캔들 강의합니다. 자, 닥터케이는 주식 방송하면요. 최장 15시간 했습니다만, 밤새도록 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연계 다 연결돼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로만 시간 끌기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트입니까? 그거 한번 나가야 되겠네. 국회에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가지고 붙으면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 시장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럼 필리버스터 오늘 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양봉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볼까요? 좀 다르긴 한데요. 농담 섞은 겁니다. 뭐냐, 뭐냐. 자, 여기 양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하나밖에 없다 칩니다. 여기 자 제목도 써놓을게요. 양음양 패턴. 자, 이 패턴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양봉의 절반을 안 깨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반복이 되는 내용이 있고 연결이 되는 거 있습니다. 50%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 다 적어보십시오. 전부 다 적어보십시오. 혼자 이야기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한 시간입니다. 적어보십시오. 50% 하면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어느 분들이 우등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딜레이가 있어서 피보나치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양봉의 그죠? 폭인데 여기 50%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2분의 1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2분의 1 안에만 안 무너뜨리면 추가 상승 가능하거든요. 2분의 1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에, 여기가 종가입니다. 여러분들 갭 상승의 시작에 빵 땡겨 올립니다. 매수 전고점 돌파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갈 수 있는데 양음량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나 해놓고 추가로 더 합니다. 양음량만 있냐? 아니에요.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패턴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 팀 K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피보나치라고 다 이야기 하시잖아. 양음양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패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양봉이 하나 크게 그 패턴은 비교적 이거하고 비슷하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됐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머지 없어. 나머지 없어. 에이. 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아 이량 2역이라 그럽니다. 양 하나 음봉 두 개인데 그냥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 전제 조건은 여기 양봉에 절반 훼손 안 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여기. 자, 여기 절반 정도면 여기 아닙니까? 이 훼손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고 뭐다? 적당히 조정받는다. 이틀 동안 조정받는데 여기 양봉 하나 때리 박은 거에 절반도 훼손 안 하네. 그 다음날 갈 가능성 더 높다고요. 단타 치시는 분들 내지는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이런 거 위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봉 하나에 아이고 양봉 하나에 음봉이 세 개 나오는데 막 이런 약간 적당한 음봉이나 도치나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폭에 2분의 1만 훼손 안 하면 그 다음날 양봉 넣으면 괜찮은 패턴이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을 상승을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패턴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런 거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나중에 접목시켜 보시면요 상당히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이 비교적 큰 의미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 정도부터 상승했는데 조정을 적절하게 그죠? 횡보에 가깝게 여기 폭과 여기 폭에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조정받고 빵 끼우니까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죠? 또다시 여기와 여기의 폭 이번에 한 절반 정도는 훼손하는 듯 했는데 대번 반등하고 쭉 하다가 음봉 떨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음봉이 꼬꾸라져야 되는데 대번 양봉으로 그 전날 음봉을 말아 올린다? 굿!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봉 하나하나의 의미를 아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거예요. 자, 음봉 떨어졌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교적 상승폭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볼린저밴드 상단에 튕겨내렸어요. 20일도 막 터치하고 있고 잠깐 깼다가 말아올리긴 했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빵 들어올린다. 야 죽지 않겠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빵 전고점도 돌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신세계라고요. 캔들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요. 음봉으로 꼬꾸라졌죠? 60일도 간들간들해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대범 다 말아 올려요. 반대로 음봉에 50% 2분의 1 정도 이상 말아 올리면 좋다? 당연히 좋은 거죠. 반대니까. 그죠? 하락하던 폭에 거의 대부분을 말아 올렸어요. 양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히려 올라가다 밀렸어요. 올라갔어요. 상승 수익 났었어요. 그죠? 근데 참 밀려버렸습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와, 안 좋네. 왜? 안 좋았다가 졸라다가 대번 또 안 좋아지니까 대번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시현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올라가다 대밀렸으니까 매도 압력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위험하네.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거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 그 다음날 또 양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누군가가 땡기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 안 밀리려고 되게 노력하네요. 누가? 기관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아, 면세점 좋아질 거라는 거 기관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들어온다고 이거. 추세가 되게 좋지도 않습니다만, 최근에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가능한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면세점 이슈 넣으면서 이제 밑으로 어쩔 수 없이 밀리는데요. 이날도 상당히 공방이 있었어요. 7% 빠지다가 2%대로 막 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밀렸습니다만, 그죠? 이런 식으로 캔들에 대해서 고급
고급 과정을 오늘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캔들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라. 그렇게 하면, 그죠? 오늘은 패턴, 캔들의 패턴, 양음량, 그 다음에 양봉 하나, 음봉 두 개, 그 다음 또 양봉, 그 다음에 양봉 하나, 음봉 세 개, 패턴. 자, 중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양봉 이후에 조정이 가볍게 나오는 그런 패턴일 때는 조금 더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추가 상승 넣을 때는 추가 매수 내지는 팔아먹은 거 있으면 재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포인트 하나 오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다 그런 종류들이에요. 자, 빠지는 게 당연한데, 대본 털어 올리고, 이평선 다 올라타고, 양봉 딱 뚫으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 뽑아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셔라.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단타거리 충분히 있어요. 딴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죠? 단타도 우상향하는 거 해라. 일어나도 아침에 딱 매수하면, 이거 뭐 단타거리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드님께 한 가지, 내지는 우리 레이아님 등등, 힐링님, 등등 우리 모든 팀 K 여러분들께 이름 안 불렀다고 또 그러면 또 서운하실라. 이거 유시민 이사장하고 뭐이그 뭡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차세대 뭐 대권 주자로 누구 생각하십니까? 누구 이름 몇명 부르니까 그럼 큰일 난다고 이름 막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이란 단서를 달아도 이름 안 되면 상당히 서운한다고 서운해한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팀 K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장인들 있을 겁니다. 단타를 치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종목 안에 치기를 일단은 권유드리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보시는 종목 있으면 보시면 되고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은 우상향 내지는 우상향 초입 내지는 우상향 이미 한 종목들 눌려주기를 기다려주는 종목들 매수가 임박해 있는 종목들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딴데 집중한 것보다 여기 집중한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럼 시간대별로 아침에 이 시간이 좀 있었다. 그죠? 그럼 이거 딱 들어가 했으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아침에 시간 없었고 오후에 딱 봤는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번 돌려보다가 자, 우상향하는 거 위주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잽 강하게 갔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밀렸지 않습니까? 하자 소리는 안 했어요. 하자 소리는 안 했는데 여기 비교적 전고점 보이고 연권 얘기 한번 들어갈 만도 한데 시장 안 좋으니까 하자 소리 안 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은행주가 잘안 밀려요. 잘안 밀립니다.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그죠? 은행주가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소심하지 않아요? 현대차요. 현대차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관심 있어요. 여기 딱 관심권 2번에 있습니다. 현대차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11만 9천에 들어가가지고 13만에 팔아먹고 나왔거든요. 여기 더간거 아까워서 지금 배가 아파 죽을 건데요. 여기 권역 정도 12만 3천원. 그리고 여기 무너지기 전에 12만 원권 정도 지지한다면 별무리 없고 여기를 반등해낼 겁니다. 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안 쉽거든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안 쉽다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이게. 현대차의 추세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대략 이렇게 보여져요. 이 하락한 추세를 돌파하기 안 쉬워요. 그럼 돌파하면 뭐다? 뭔가 전개했으니까 돌파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지금 팰리세이드인가 그거 뭐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상황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다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정석적인 매매 아니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현대차를 봐왔던 그리고 수급 상황을 봐서 과감하게 저점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하에 딱 들어갔고 그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요. 그렇다면 여기 정도 사도 된다 했는데 그죠?
단번에 5% 올랐습니다. 그죠?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 자, 월요일 날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나 12만 3천 정도에서는 슬슬 매수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패스. 그죠? 이미 가지고 있다면 여기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12만 원권 정도 무너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FHIC 이거 박살나네요, 굉장히. 그죠? 자, 에드님, 이런 걸 단타 노리는 겁니다. 지금 말고요. 이거 쩝 세게 갔어. 근데 코스닥 안 좋으니까 대박 밀리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 밀렸습니까? 38,000원에서 7,000원 물렸어. 이야, 장난 아니에요. 그죠? 10%면 38,000원, 20% 가까이 밀린 거 맞죠? 지금. 와, 꼭대기 잡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20% 빠졌어, 3일 만에. 있는데 사자고 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거 예전에 샀다가 그죠? 지지부진 해가지고 던지고 나니까 날아가는데, 아,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짜증이 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언제 한다? 적어도 여기 정도 60일 오면 한번 리바운드 할 겁니다. 여기가 딱 땡기는 시도 나오면 이거 샷. 이미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또 먹을 기회 온다고요. 또 먹을 기회 온다고요. 그죠? 낙폭과대 한번 리바운드 나오고 또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딱 고르고 있다가 여기 인근에서 양봉이나 아래고리 딱 다는 시도 나오면 딱 샷. 그리고 적당히 32,000원까지 먹고 나오는 거. 이거 뭐 추세 좋아요. 그죠? 이런 데서 매수 포인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할 만한 거예요. 이거는. 자, LG 생활 건강, 이런 것도 이제 타이밍 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 밀렸거든. 여기는 안깰 거예요, 아마. 여기. 125만 원, 여기. 그죠? 여기 한번 오면 땡큐 하고 한번 딱 사놓으면 그냥 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꼭대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나 시장상 때문에 혼자 개벨하지 말고 시장 상황들이 추세 좋던 놈이 확 무너질 때 따라 나갈 수 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그것이 세븐 아닙니까? 그죠? 있어요. 홍기 빠이빠이. 저 홍기님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닥터케이 4개국 동시 방송 지금 시청 중이에요. 미국, 중국, 그죠? 말레이시아, 그죠?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또 어디더라? 아유, 한국 그래, 한국을 빼먹었네. 농심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 뺍니다. 음식료가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휴젤이, 그죠?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도 뭐 옛날에 좀 했었던 종목인데, 야,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JVM, 약국 가면 자동화 시스템, 포장 시스템, JVM, 이런 것도 약간 관심 있어요. 경농, 이거 관심 있다고 이날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랐어요. 단타를 쳐도 이런 거 쳐야 돼요. 여기. 그죠?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되겠어요. 그냥 관심 있고 괜찮아 보이는 거 전부 다 일단 안내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메가 스터디 이거 별로로 바뀌었네요. 됩니다. 야, 이건 좀더 지켜볼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같이 막 두들맞네. 현대글로비스. 이것도 여기 밑에 내려오면 땡큐 하면 됩니다. 14만 원. 일단은 놔둡니다. 자, 이거 여기 밑에 7,000원 인근, 7,300원 인근 오죠? 땡큐 하고 잡으면 돼요. 이거 배기물 관련이거든요. 작살 난다니까. 여기서
눌려있던 사람도 이거 뭐 손절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절이 아니라 자동 반대매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툭 떨어지면 이거 딱 잡아놓으면 이거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기관에 우린 쌍거리로 막 패대기를 치네요. 공매도 포함됐겠죠. 그죠? 여기 정도 오면 딱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는요. 이것도 같이 폐기물 관련인데. 풀무원 괜찮아 보여요, 이거. 이거 미세먼지거든요. 미세먼지가 우리는 여기 인근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죠? 저 뭐, 위닉스. 여기 인근에 잡아가 막 8%씩 막 날아가고, 날아갔잖아요, 그죠? 야, 욕심만 부렸어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해요. 여기서 안 잡았다고요. 이런 데서 안 잡는다고요. 여기서 딱 잡았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비교적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못 잡았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노래 불렀어요. 폐기물 관련 이런 거 꼭대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박살. 그죠? 박살. 노래 불렀습니다. 따라가지 마라고. 그냥 사자마자 박살입니다. 여기 정도 딱 오면 기다리면 돼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 그죠? 딱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 반등 좀 하고, 야, 그게 다음 주에 좀 돼야 되는데. 적절히 이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비중 좀 줄여나가다가 나중에 다른 거 포인트 넣으면 그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많이 하는 전략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미세먼지 청정기 쪽 아닙니까? 비슷하게 움직인다고요, 그죠? 되게 나쁘지 않아요. 한 번만 딱 올라타면 미세먼지 쪽은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황사 내지는 미세먼지 이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지지. 좋아질 리가 잘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단속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죠? 공기 그 청정 몇 퍼센트 유지하라 이러면서 만에 그죠? 의무적으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뭐 그죠? 웰빙 시대니까 집에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직 없어요. 하나 사라 그랬는데 말로만 사라 해서 그런가? 카드를 안 줘서 그렇나? 아이고. 아프리카 TV는 추세 지속 상승형.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20일 딱 오면 사면 되고, 그죠? 적당히 올라가면 또 팔면 되고, 전고점. 이것도 만약에 우리 선수들 주목 20일 딱 오면 그냥 사놓아요. 적당히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어요. 20일 깨지면 짧은 손절 딱 그런 간단해요. 그냥 자 건설주도 요새 반등 좀 하고 있는데 건설주가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 좋진 않아요. 대림산업만 딱 관심 가집니다. 나머지 별로예요. 나머지는 빠르게 돌리면서 마무리합니다. IT 전기전자 전부 맛이 갔어요. 지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현대차 자동차는 아직 좋아. 자동차가 주도업종군들 맞아요. 자 조선주 반등하려다가 박살났습니다. 별로입니다.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건설주 많이 빠졌다가 그죠? 예타 면제 이슈 다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 경협 약간 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 멀었어요. 건설주는 대림산업 보셔라.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반등 시도해서 올라탄다면 이거 관심 가져라. 요 정도. 우리 장모님 반토막 났다던데. 아유, 삼성물산 제일 모직대 들고 있어서 그래요. SK텔레콤 U플러스 괜찮으니까 관심 가져라. KT는 세 번째니까 패스. 신세계 오히려 이건 살짝 분할 매수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권역이다. 지지권이 있다. 그죠?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다.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나올 것 같다. 이거는 기관의 매수세 잡혀 있고 마찬가지 호텔신라도 슬슬 저점 매수 한번 해볼 만한 한 권역인 것 같다. 호텔신라 있나 없나 이게 있네. 그죠? LG생활건강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면세점, 화장품,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통신주 이 정도로 압축해 나가면 딱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전략입니다. 접근을 해도 그쪽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마트 이런 거안 좋다 그랬습니다. 좋습니까? 박살. 그죠? 박살. 비비런데 없습니다. 하락 추세. 포스코 한 번도 이야기 안 해. 철강 업종 안 좋아요. 철강 업종 안 좋으니까 접근 금지. 그죠? 현대자철도 박살. 철강 접근 금지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고려아연도 여기가 안 무너졌어야 되는데 강하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관심 없어요. 그죠? 딱 대번에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들 물량 많이 줄었잖아. 기관이 집중적으로 던졌어. 그죠? 별로입니다. 태양광, OCI 별로예요. 하나케미칼 별로입니다. 롯데케미칼 별로고요. LG화학 별로고 별로인 거말안 할게. 석유화학 다 별로입니다. 자, 네이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카카오 대박 한번 휘청거려 주면 이거 담아 넣어야 된다. 이 관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카톡 중간에 광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도 안 좋아요. 접근 금지입니다. 오리온 박살나는 거 보십시오. 오리온은 다른 뭐 탈세인가 뭐 그죠? 세무조사 이슈 있습니다. 금융주가 약간 관심 있어요. 금융주. 그죠? 그동안 말잘안 했는데 잘안 밀리네요. KB하고 신한지주 정도 관심 있다. 증권주 별로 관심 없어요. 야, 한국 금융지주 이게 팍팍팍 날라댕기네. 이게 뭔가 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대주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K뱅크인가 어디가 부실에 있어요. 그럼 뭐다? 반대에 반사 이익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가볍게 판단해 볼게요. 기관에 관심이 있네. 보험주 떡락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주 하지 마십시오. 서로 경쟁 과열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얼마만큼 쳐주던 거, 그죠? 삼성 화재에서 먼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열 경쟁, 그죠? 예를 들면 보상 안 되던 것을 보상하는 걸로 끼워주고 하면서 서로 과열 경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세 다 무너졌어요. 안 좋습니다. 접근 금지, 안 좋습니다. 보험주. 유틸리티 관련,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다안 좋아요. 접근 금지. 자, 돌려본 김에 제약주까지만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지금 저항권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예전에 바이로매드죠. 강한 추세 유지할 때 좋았는데 무너지면서 안 좋습니다. 접근 금지. 신라젠도 하락 추세 박박 기리고 있어요. 안 좋아요. HLB 무너졌습니다. HLB 생명과학 안 좋아요. 휴젤 괜찮아요. 휴젤 관심 있습니다. 안트로젠 안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 절대 안 돼요. 유한양행 그나마 지키고 있네. 그나마. 그죠? 그나마. 한미약품 안 좋아요. 대웅제약 안 좋습니다. 동아소시 안 좋아요. 한얼바이오 안 좋고 종근당 별로. 보령제약 그나마 괜찮네. 그나마. 메디톡스 박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다? 제약바이오 별로입니다. 추세가 다 무너졌어. 거의 몇개 빼고. 그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정말 안 좋습니다. 비중 축소해야 되고 시장이 강한 상승세 나와야 저가 메리트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는 그죠? 그러면 적절히 좀잘 빠져나온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제약바이오 별로 좋아 보이는 종목 몇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힘드실 테고 저도 마음 많이 추스리고 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에 본인들의 매매 상황 그리고 되짚어 보시고요. 전략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가 제시하는 전략에다가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가미하셔서 반드시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작성하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신 분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 분 여기 팀 K 한 서너 분밖에 없어요. 댓글 좀 남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댓글 남기면 저한테 10원도 안 떨어져요. 누가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케어하고 싶어서 그렇지 댓글 달아봐야 1원도 안 떨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다시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분들은 닥터K가 충분히 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